알바 누나가 제일 이쁘다는데? 네? 아니 알바 누나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니 없어요. 오, 남자친구 없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민지요. 민지, 아 민지씨. 안녕하세요. 잠시만 저 내릴게요. 안녕하세요. 와, 사람 여기 다 있었네. 사람 여기 다 모였네. 다 번맥주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오케이. 인기도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인기도 어디 같아요? 여기가 제일 앞에요. 여기가 제일 앞에? 오빠가 와서 한판. 아, 어디 온 거야? 오빠 보러 번맥 갔어요. 원래 수업하는 거야? 왜 샴페인 깠어? 오빠 보려고. 나 보려고? 오빠 옆자리 앉으려고. 잘했어. 잘했어. 우선만 이제 껴볼까? 지금 껴보자. 잘생겨. 아,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다 얘들아. 방송 킨 지 한 10분 됐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오늘 제가 갈 술집은 요즘에 정말 핫하죠 여러분들. 번맥주라는 곳을 갈 겁니다. 1일 점장 느낌으로다가 제가 서빙도 하고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크다. 아, 이게 번맥주라서 이렇게 호랑이. 오, 미디어. 어, 이분. 뭐야? 어, 여기 저기도 있어. 오, 안녕하세요. 우와, 너네 뭐야? 온다고 130만 원 시키세요. 큰 손이야, 큰 손. 아니, 130만 원 시킨 거라고? 우와, 이거 샴페인 봐. 이야, 멋있네. 여기가 그렇게 요즘에 핫하다는 여러분들. 번맥주입니다.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야, 저 이거 아저 오늘 이건가요? 야, 오늘 제가 1일 점장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여기 번맥주 방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진짜로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번맥주 1일 점장을 맡게 된 김인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구독하셨나요 유튜브? 오늘 저를 보조해 주실 1일 제 담당 알바분 잘 좀 알려주세요. 알바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뭐 할까요? 사장님 길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어, 어딨어? 아, 네. 아, 여기 막 있구나. 서빙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여기 좌석이 엄청 많아 근데. 80석 있어요. 와, 80석. 아, 이런 식으로? 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 아, 재밌네. 서빙. 어,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아, 나 점장이지? 제가 점장인가요? 네, 점장님. 아, 어, 잠시만요. 정신이 없어서. 춤 추면 된다, 춤? 아, 네, 또. 손맥주 샴페인 같습니다. 야, 어, 좋다. 얼마나? 방금 방구 사기 나왔어요. 잠깐만. 4시가 왔답니다. 거짓말 치지 마. 잠깐만, 5시부터 기다렸다고? 5시 반. 몇 시까지 기다린 거야? 올 때까지. 우와, 계속 웨이팅하다 거의 초반으로 들어온 거야?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죠. 친구 끌고 온 거야? 네, 학생 가려다가 이미 온다고 한다. 당장 인계동으로 바꾸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시간 맞으세요? 다시 찍어. 야, 5시 반부터 기다렸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아. 와, 여기구나. 주문하신 샴페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픈해 드릴까요? 네. 깐지나 하면 터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샴페인 하나 더 나갈 거 있어. 아, 샴페인 하나 더 있어? 와, 주문 미쳤다. 졸라 바쁘다, 번맥주. 샴보이 된 기분, 샴보이. 12번 고객님, 샴페인 나왔습니다. 와, 오케이, 오픈해드릴게요. 왜 두 병이나 시켰어요? 오빠랑 같이 먹어요. 아, 진짜로? 오케이, 알았어. 먹고 죽는단 말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어도 돼? 비싼 술인데? 괜찮아. 아, 이거 일하다가 술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나 정작이는 1일 점쟁인데 술 먹어도 되나? 한잔은 괜찮지 않나? 한잔은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한잔은 괜찮지 않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잔만큼은.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너무 많아! 야, 이거 뭐.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사랑하는 만큼. 원샷? 원샷. 짠! 와,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2번 물 나온 거 가져야 돼요. 2번 물? 네.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냥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도 샴페인 맹키로 사기처럼 주문하신 냉수 나왔습니다. 아, 2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주문하신 냉수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냉수 한잔 하세요. 네, 냉수. 좋은 시간 되세요. 이야, 바쁘네. 바빠. 고마워! 사랑해요! 장미꽃 좀 드리면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저기 드려야겠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장미꽃 선물 하나 드렸어요. 어떻게 하다 오늘 혼맥주 오게 된 거예요? 오빠 보러 왔죠. 친구도 이쁘네, 잠깐만.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신데? 안녕. 오. 너 뭐라고? 내일 죽는다고? 아, 꽃이 두 개네? 먹으려고 왔어요. 다 친구들이야? 네. 야, 술 많이 먹었다. 안주 먹고 싶은 거 있어? 안주요? 아, 나? 아니, 여기는 텐션이 너무 좋아. 이럴 때가 미친 거 아니야? 응? 너도 너무 이쁜데? 미친 거 아니야? 인형같이 오, 미친 거. 장미꽃 하나 드릴게요. 미녀분들한테만 드리는 건데. 열바틀? 네. 샴페인 서비스 나왔습니다. 열병 다 먹은 거야 벌써?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근데 나 때문에 진짜 열병 시킨 거야? 와, 감동. 와. 안녕하세요. 잘생겨서. 짠. 러브샷? 뭐 통닭이 있는데 그것도 서비스로 나가셔도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이쁘다.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범맥주의 시그니처 범꽃맥주라고 합니다. 범꽃맥주. 나에 대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춘 사람 드릴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겁게 놀고 계시나요?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맞춰주시는 분께 바로 제가 직접 문제도 안 냈어. 바로 서비스로 범맥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김인호의 본명은? 김영진. 뭐라고요? 김영진. 정정. 아니, 남자가 이름 아니야? 완전 노는 것. 와, 알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즐겁게 놀고 계신 범맥주의 시그니처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범맥주 말고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요, 가요! 하나, 둘, 셋. 검통닭! 정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맥주 하나만 더 해서 해도 될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저한테 있으신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첫 분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그게 질문이야? 태생부터? 언제부터? 태생부터 들고 가고 있어. 여캠 누나들 진짜 이뻐요, 그렇게? 누구? 박가을. 짱가 누나랑 짱가랑 박가을 실물로 이쁘냐고? 박가을 이쁘죠. 박가을한테 인사 성편지 하나. 누나 너무 이뻐요. 가을이 이렇게 말할 거야. 풍선 많이 써라고. 나에 대한 퀴즈를 뭘 내야 될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구독자 수를 정확히 아시는 분께. 여기 정확히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55.4만이야? 정답. 아니, 너무 쉽게 맞추. 너무 쉬워. 아니, 너무 쉽게 맞추잖아, 이거는. 아, 이번에도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저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생년월일. 여기 남자 하나, 남자 여기. 하나, 둘, 셋. 1989년 2월 8일. 와, 정답입니다. 아, 너 뭐야? 집회. 저 하루 종일 형 영상만 봐요. 진짜로? 제가 좀 차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죠? 지금!
제 매니저 축구의 본명을 아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본명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김축구 형. 땡. 야 이름이 그래도 김축구겠니. 축구는 별명이죠. 아 너무 어려워. 아니. 아 오케이. 네. 사는 집을 공개해도 되나? 아 오케이. 어제 이사 갈 거니까. 저 이거 진짜 어려워. 마지막이니까 좀 어렵게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아니 자 이거를 안다고? 하나 둘 셋. 아크롤 리버파크. 정답이에요. 아니 범맥 그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신기한데? 너무 잘 알아. 멋있게. 맞아 여기 통닭이 맛있대. 또 멋있게. 건맥주? 네. 시켜. 오버 서빙할게. 진짜요? 응. 오 이쁘게 생겼다 너. 부끄러워? 오빠 여기 오는 거 알고 온 거야? 아 DJ 맞다 DJ 소다 많이 들어봤어? 네. 재밌게 먹고 있어 알았지? 귀엽네. 야, 담배 한 대 피자. 우리 애기 흔들렸는데 한 번. 어. 우리 엄마랑 같이 왔어요. 오빠 하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엄마가 지금 4시간째.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안 돼? 너무 됐어. 범백주로 오세요 여러분들 범백주로. 다음에 못 보겠다. 알바 누나가 제일 이쁘다는데? 네? 아니 알바 누나 이쁘대요. 제 담당 알바님입니다. 누나 몇 살이에요? 저 21이요. 오 어리다. 아 근데 오늘 하루 1일 알바를 해봤는데 존경합니다. 리스크 갑니다. 범백주가 워낙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힘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알바분 덕분에 원활히 잘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알바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일하는데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고텐션이고 하이텐션이라서 네. 일할 때 지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단점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넓어서 단점이다. 손 토박이? 토박이는 아니에요. 학교 때문에 와 있는 거.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네. 학교 다니면서 약간 용돈벌이 하는 거구나? 네. 21살 때 되게 어른스럽고 말도 잘해.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니 없어요. 오 남자친구 없답니다 여러분들. 수원 범맥주 인계동.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이름이? 민지요. 민지 아 민지씨. 오케이 꼬시러 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통닭이 맛있어. 통닭이 범통닭이라고 엄청 맛있다 그래서 그냥 먹어보려고요. 오 목 좀 숙이자 얘들아. 이게 바로 범맥주라고 하네 여러분들. 아 시원하다. 올라 맛있다. 이게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더 맛있다. 소다는 어 이거 찍어야 돼. 왜 메인 이벤트야 이게. 범통닭 그래. 이거 먹으러 왔어. 불 붙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와 이거지. 이게 범통닭이래.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범통닭. 나 닭다리 요 새끼. 이거네. 이거야. 이야. 제대로다 씨. 맛있다. 옛날 통닭 그 자체.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밥이 있어요 밥. 아니 밥까지 있으니까 한 끼로도 든든하겠다. 목마를 땐 건맥주. 감사드리고 수원 인계동 범맥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또 만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제가 민지 씨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민지 씨 미모의 알바생. 가보세요. 민지 할 거예요. 여기다.